천목하기에 앞서 가지고 칼을 알콜 솜으로 닦아내고요. 전지가 또한 이런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파탕나무 쪽에 제조를 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고요. 자, 접수는요, 냉장 보관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채취를 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시기가 잘 맞아도 또 이게 잘 돼요. 그리고 이 바탕나무가 무거운 온실에 있던 거라 지금 싹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 올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노지에 있던 거니까 아직은 안 나오고 휴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요거 물 올림 하는 거 휴면한 상태. 그러니까 조건은 지금 딱 맞습니다. 현장에서 채취를 했어도요. 자, 그점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보이죠? 자, 지금 깎이 접으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약간 45도로 해서 치켜 올리고요. 치켜 올립니다. 깎이 접 하나만 하면은, 잘만 하면은 지금 하는 접목의 95% 이상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깎이 접, 예, 요 3분의 1 미만을 깎아서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걸 깎이접이라고 하고, 가운데를 뽀개는 거는 쪼개접이나 짜개접으로 접이라고 해요. 근데 원리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눈접이 있는데, 눈접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래서 요 깎이접 하나만 원활하게 하시면 접목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리고 칼 쓰는 방법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오른손의 엄지를 바탕나무에 갖다 댑니다. 이거 고정이에요. 그리고, 오른손목에 힘을 약간 주시고, 왼손으로는 바탕나무를 잡으면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힘을 주면서. 그러면 절대로 칼에 다칠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항상 조절이 되니까, 여기서. 그리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왼손으로 같이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다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칼 쓰는 그 요령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꼭 숙지를 하시고요. 한 손으로 하다가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비껴져서 그냥 아무 데나 또막 치니까. 그리고 오른손은 가급적이면은 멀리 움직이지 마실 것. 얘기를 하다가 들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 얼굴도 스치면서 대형 사고를 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스치면은 그냥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점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부름켜를 맞춰라 맞춰라 그랬어요. 근데 부름켜 형성층은 과연 뭘까? 그것도 아주 궁금하시죠. 뭐. 알듯한데 또 그렇습니다. 이 단풍나무 중에 공작단풍, 수양단풍은 부름켜가 엄청 가늘어요. 육안으로도 잘안 보이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뽕나무를 잘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뽕나무 보시면은요, 이 겉껍질, 콜크질이라고도 해요. 겉껍질하고 이 하얀 부분, 이 목질부, 요 사이에 스펀지 같은 초록색이 있습니다. 요 초록색이 형성층 부름켜라고 해요. 그래서 바탕나무의 그 부름켜와 이 접수의 부름켜를 일치시키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과분수라고 해도 여기에 가서 어느 한쪽만 맞추면은 이거는 접목 합치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건데, 요 부름켜를 맞추지를 못하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름켜 형성층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성층이 자라면서 제2,
최관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제2채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채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형성층이 자라면은 또 나이테가 되는 거예요. 나이테가 돼서 이 부피 생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형성층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접목의 그 스킬 기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형성층을 먼저 맞춰 놓을 것입니다. 형성층을. 이 목질부하고 이 겉껍질의 요 사이, 이건 상당히 두텁게 보이죠. 요게 형성층 부름켜라고 합니다. 어느 분들은 뭐 그냥 채관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채관은 뭐 정확히 뭐가 채관이냐면 잎에서 이제 그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얻어요. 그러면은 그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 보내는데 이 내려 보내는 통로가 채관이에요. 채관. 그래서 이 형성층의 일부가 채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접수 조제를 합니다. 한쪽은 45도로 한 칼에 나갑니다. 한 칼에 나갔고요. 한 칼에 나갔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죠? 한 칼에. 조금 전에 보셨던 뽕나무의 형성층과 지금 이 단풍나무의 형성층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여긴 형성층이 어디에 있나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늘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좀 길게 해서요. 45도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한 칼에.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쳤고요. 한 마디나 두 마디 해주면 되는데 저는 한 마디를 오늘 하겠습니다. 한 마디 했고요. 돌려서 누르면 딱 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맞춰 보겠습니다. 부름켜를 정확히 맞춥니다.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이 맞으면 산다 그랬어요. 양쪽이 다 맞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접수 조제를 하다 보면 귀신같이 양쪽을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양쪽이 또 다 맞았어요. 테이핑만 하면 되는데요. 보시죠. 왼쪽 맞고 오른쪽 맞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요. 위에 보이실까요? 조금. 자, 이렇게 쳐올렸단 말이에요. 쳐올리고 여기도 45도 내려가서 수평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 꺾인 부분이 요 공대 바탕나무 쪽에 딱 올라서게 해도 되고요. 딱 그 일치가 돼도 좋고 약간 이렇게 하얀 부분 목질 부분이 나오게요. 목질 부분 지금 보일까요? 목질 부분이 나오게 해주셔도 됩니다. 목질 부분이 나오면은 여기서 캘러스가 더 붕긋해져 가지고 웬만한 바람에는 또 꺾이지를 않아요. 똑 부러지지를 않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죠. 이 부분까지 다 올라타도 되지만 이 정도 남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부분이, 이 위에 부분이. 그러면 이게 캐로스 형성 상처 유합 물질이 더 많아져서 붕긋하게 유합이 되니까 더 튼튼해진다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다 맞춰도 되고 조금 저처럼 떨어뜨려 놔도 좋습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맞췄고요. 테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네, 테이핑을 해줄까요? 그래서 왼쪽에 맞췄다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 되고, 만약에 부름켜를 오른쪽에 맞췄다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다 맞았다 하면 어느 한쪽으로 해줘도 되고 가운데서 밀어가지고 뒤에서 자꾸 해줘도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까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 맞았을 경우. 자, 됐고요. 바닥에 보이는 게 도포제 제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도포제로 접수에 절단면을 칠해주면 좋습니다. 수분 증산이 그만큼 덜하니까. 그리고 접목 부위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칠해줘도 좋고요. 그다음에 눈을 남겨놓고 또 칠해주면 수분 증산이 덜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도포제 이거 205번도하고 토피신 M이라고 하는 살균제를 조금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란에 해놓을 테니까 참고로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 놓겠습니다. 작업 완료했고요. 이렇게 화분 몇 군데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이쪽에도 화분 두 개 더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 활착이 되면 또 올려드리고요. 원래 전문 접사들이 해도 이거는 보름켜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열 개면 두 개 살까 말까 하다 하죠. 왼쪽에 보시는 게 3-4년 전에 접목을 해서 잘 자른 거고요. 같은 목대의 오른쪽은 지난해 접목을 해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지고 있고요. 저렇게요. 한쪽에는 청수형, 한쪽에는 적수형 단풍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품종갱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